당신의 이름은 민지민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9일 것이고 직업은 회사원일 것이다. 나이 들어보면 뭐예요? 혹시 높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? 그쵸, 높게 말한 거죠. 아, 근데 남자는 성숙해 보이는 게 더 좋은 거니까. 내 이름은 하재홍이고 내 나이는 28살이고 내 직업은 댄서입니다. 어, 진짜요? 네. 댄서예요? 아, 춤 잘 추세요? 어, 뭐. 아, 왜? 아, 저도 춤 이건 출 줄 알아요. 이거. 저거. 당신의 이름은 이연지일 것이고 23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학생일 것이다. 23이요? 어? 나이 많아요? 네. 얼마나 많아요? 엄청 나이 어려 보이시는데? 아, 기분 되게 좋다. 제 이름은 장하늘이고 제 나이는 27살이고 제 직업은 유튜버 겸 모델입니다. 유튜브 하실 때 네. 닉네임? 네. 따로 있으신 거예요? 원래 본명은 장하늘인데 닉네임은 고말쑥이에요. 고말쑥? 네. 어? 나 이거 들어봤는데? 아, 진짜요? 어? 어, 나 진짜 들어왔는데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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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욕먹겠는데. 어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당신이 봤을 때 나는 김수현일 것이고. 오! 네, 김수현일 것이다.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서인국이다. 네, 네, 들어봤어요. 죄송합니다. 당신이 봤을 때 나는 김태희일 것이다.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표현인가 봐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표정을 좀 할게요. 아, 네.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남보라이다. 어,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닌데 한 세 번째 들어본 것 같아요. 세 번째 들어봤어요? 네. 저 조이 닮았던 소리도 들었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 당신을 부르는 애칭은 장스카이일 것이고 그 이유는 이름이 하늘이기 때문이다. 그 별명도 있긴 있어요. 어, 있죠. 많이 불리는 건 그거보다 더 있어요. 맞출 것 같아요. 뭔데요? 팔척 귀신. 맞아요. 당신을 부르는 애칭은 춘심춘항일 것이고 그 이유는 춤을 잘 춰서일 것이다. 나를 부르는 애칭은 홍이이고 그 이유는 재홍이라서. 이거 근데 약간 그거 끝 애칭이 전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앞으로 웃을 때 홍홍홍 웃어도 돼요? 생각해 볼게요. 저 이제 그럼 여름 옷 입어볼까요? 네. 이 옷은 혹시 방탄소년단 춤출 때 입고 방탄조끼 같아서? 네. 아, 이거는 저희 팀원들하고 입었던 그 옷이에요. 근데 이거 책가방 맨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고등학생 같아요. 그럼 무대 위에서 춤 말고 다른 네. 걸로 끼부렸을 때 네. 최대로 끼부리는 게 없던 거예요? 표정을 그래도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보여주세요. 입술 깨물기 금지. 입술 깨물기 금지. 당신에게 가장 흥겨운 순간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그때 하는 행동은 암웨이브일 것이다. 네? 이거야? 조회수 많이 나면 갑자기 이거 한다고? 신나서? 내가 가장 흥겨운 순간은 무대 위에서고 그때 하는 행동은 끼를 발산하는 것이다. 끼를 부리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? 예를 들면은 너 또 왔어? 다음에 또 와 이러면은 어. 그러면은 뭐 아, 고마워 아, 심쿵 가서 아 리액션 거. 네, 네. 당신에게 가장 흥겨운 순간은 작업 중인 곡이 잘 나왔을 때일 것이고 그때 하는 행동은 야호일 것이다. 내가 가장 흥겨운 순간은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이고 그때 하는 행동은
3박 웃음이다. 근데 만약에 막 우 하면 어떻게 돼요? 어 그럴 일은 없어요. 그래요, 너 나와봐. 그러면은 춤출 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? 방탄소년단 안무 작업 같은 거 참여를 하기도 하고 네, 그거 같이 했었고요.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이즈원 채연 씨랑 있지의 채령 씨 같이 합동 무대 했었거든요. 제자들 연습생 아이들이 데뷔를 했었거든요. BA173이라고 네, 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BA173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당신은 DM으로 대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고 실물과 SNS는 90% 일치할 것이다. DM으로 대시를 받은 적이 있고 실물과 SNS는 70% 일치한다. 사진을 잘 못 건드리실 것 같아요. 저 근데 셀카를 되게 못 찍는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네. 진짜 본인 맞아요? 진짜 본인이에요? 그러면 어떻게 색깔을 어떻게 찍어야 돼요? 일단 볼에 바람 넣기 금지. 볼에 저 바람 안 넣, 이거 바람 안 넣는데요? 입술 내놓기 금지. 빨간빛의 조명 금지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빨리 다음 옷으로 넘어갈까요? 네. 당신이 연인에게 솔직히 해봤던 멘트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들어가지 마 일 것이고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을 것이다. 비슷해요. 항상 무장을 하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거든요. 페브리즈랑 이렇게 섬유유연제랑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들어가면 안 돼요. 그 효과를 못 믿나요? 아니요. 내가 연인에게 솔직히 해봤던 멘트는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휴게소 가고 싶어 였고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. 너무 비슷했어요. 왜 긍정적인지 모르겠는데 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은데 상황이. 이게 손잡을 잡고 사람이 사색이 돼 있으니까. 네, 저도 긍정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. 그냥 좀 재밌고 귀엽고 물론 상대방은 고통스럽겠지만. 당신의 연애를 노래로 표현한다면 크러쉬의 나빠일 것이고 당신이 나와 연애를 한다면 크러쉬의 나빠일 것이다. 레디오에 손만 잡고 잘 깨고 당신과 연애를 한다면 린의 매력쟁이이다. 그 노래 뭐예요? 린의 매력쟁이는 제가 그냥 네 네 그런 거예요. 어떤 소절 때문에요? 내용 자체가 내가 바빠서 내가 나빠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둘 다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충이 있지 않을까. 불러주세요. 와 왜 갑자기?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네가 제일 잘하면서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겨울옷 네. 입을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이제 이렇게 뭔가 쫙 빼입는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그런 느낌 들게 하는 게 거의 드물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어색해요, 매우.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은 친구 중 한 명일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행동은 모진 말일 것이다.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는 것이다. 공부를 한 게 후회가 된다고요? 좋아하는 거 일찍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, 또 저처럼 아예 놓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게 명확했거든요. 근데도 약간 마음속에 넣어두고 계속 했던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후회가 돼요. 당신의 인생 최대 슬럼프는 없었고 최고의 순간은 평소 일상들일 것이다.
오, 거의 맞았어요. 맞췄어요. 오. 돗자리 까셔도 되겠어요. 복비 내세요. 내 인생 최대 슬럼프는 20살 때쯤이고 최고의 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. 아무래도 20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못하고 몰매를 맞아도 견디지 못했던 20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힘들 때 생각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약간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진 넘기는 편 약간 그렇습니다. 비슷해요. 다음 옷 입으러 갈까요? 네, 마지막 옷. 마지막 옷. 엄청 화려하시네요. 안 입는 옷인 거 티나지 않나요? 아니에요, 잘 어울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일 때문일 것이다. 서로 불규칙적이고 그런 일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네요. 그렇죠, 현실적인 문제예요.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닮은 게 많아서 때문일 것 같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알고 보니 다른 게 많아서 때문일 것 같다. 처음에는 너무 닮은 게 많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린 사실 많이 달랐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노래 가사 같다. 갑자기 침울해지네요. 사진 강습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